어쨌든 사람이 타고난 사주팔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도원 제석궁입니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네. 말씀드릴게요. 네. 1993년 7월 3일생이고요. 네. 김씨성을 가진 남성분이십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좀 꾀술이 좋다? 꾀술이 좋다라는 거는 그런 약간 잔머리가 좋다?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말씀 주시는 거는 머리가 굉장히 좋고, 원래는 나랏밥 먹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직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거를 보면은 공직자의 삶은 아니다. 네. 남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예인 쪽, 연예계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계 쪽도 안 맞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런 걸좀 이렇게 즐기는 건 있거든요. 그런 네. 인지도라든지 그런 거를 즐기면서 나름대로 지금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원래는 연예인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살아오는 그런 환경, 살아온 배경을 들여다보면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신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살아온 거를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갑자기 연예계 쪽을 뭐 하고 싶다고 한다거나 그거 뭐 약간 캐스팅 같은 거. 원래 이 사람은 제가 볼때 어릴 때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그다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부모님이 원했던 건 연예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원래 부모님이 원했던 직업은요? 원래는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안정적인 직업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일반인 그런 거를 전좀 바라셨던 것 같거든요. 특히 아버님 자리에서. 그리고 대인관계를 들여다봤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주변 동료들하고 어울리긴 잘 어울리는데 정말 우리 찐친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은 그다지 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활발하게 행동을 또 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일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생긴 거 네. 외모도 꽤나 준수하고 그러니까 못생긴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 피부도 꽤나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키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일욕심도 많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타고난 부분도 좀 이렇게 한몫하는 것 같고 근면성실한 기운도 좀 많아 보여요. 이분의 향후 구설수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설수를 피해가기에는 어려울 거라고는 하시는데 구설수가 아예 없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구설수가 이번 연도에도 있고 내년 연말에도 있고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혹시 그 구설수가 어느 쪽으로 터질지도 보이실까요? 여자로 보여요. 이분 사주를 보면 타고난 부분이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여자 복이 조금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자를 잘못 만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여자를 안 만나면 참 좋은데 지금은 제가 딱히 연애를 하고 계신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구설수가 올라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이 제가 볼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으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운으로 보면 그렇게 타고난 사주팔자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빨리 지친다고 해야 될까? 체력이 조금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반드시 한번 전향을 할 거다. 그러니까 34, 5, 6요 사이로 저는 보여요. 이 사람은 여자만 조심해도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분은 김상우씨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로이킴입니다. 아. 활동명이. 근데 자꾸 연기 쪽 말씀하시네요. 그런 작품? 아, 진짜 드라마? 그런 드라마. 거에 좀이 사람이 또 욕심이 있어 보여요. 그래도 이 정도, 그러니까 로이킴 정도의 외모면 사실 꽤나 준수한 편인 거는 맞지. 그쵸. 남들이 봤을 때좀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머리도 그쵸. 굉장히 좋고, 잘 알아요. 자기 머리 좋은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꽤나 이 사람도 노력도 많이 하고 욕심도 되게 많은데, 좀 꽤나 식업망진 그런 것도 있고. 타고난 사주가 연예인으로서는 이렇게 확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노력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 어쨌든 사람이 타고난 사주팔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